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애니멀로의 DK입니다. 오늘은 어항의 연출, 그러니까 같은 물고기도 어항 컨셉에 따라, 어항 세팅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그런 주제인데요. 이걸 왜 하느냐? 어항 밸런스 선택하기 편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거든요. 아, 이런 것들이 필요한 정보구나 싶어서 준비했고요. 일단 이 어항을 볼게요. 203036 두자 소폭 어항이고요. 여기에 있는 보세마니 레인보우를 한번 보실게요. 수컷. 네, 보세마니 레인보우 수컷 잘 보이시죠? 얘 특징인 하프 오렌지 레인보우라고 하는 반만 오렌지색 이런 것도 잘 보이고 굉장히 예쁘죠? 이게 알록달록한 수초가 있고 RGB 조명, 레드, 그린, 블루랑 화이트 이렇게 딱 들어오는 이런 조명에서 굉장히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. 그래서 이 환경에서는 보세마니 레인보우의 제대로 된 매력을 볼 수가 있죠. 다른 친구들도 그런데 얘를 오늘은 비교를 할 겁니다. 이것 때문에 저희 메인 엔젤 수조에도 보세마니 레인보우를 넣어놨거든요. 거기서 얘네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수조에 있는 보세마니를 좀 볼까요? 네, 초록 가득한 수조에 RGB 없는 조명, 흰색 조명이죠. 네, 이런 데서는 또 보세마니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. 또 이런 모습을 처음 보세마니를 또 이런 데서 처음 보신 분들은 보세마니가 좀 수수한 물고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거로 하기보다는 연출하는 세팅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 촬영 끝나고 바로 뺄 거예요. 자, 엔젤 어항 보셨죠? 보신 것처럼 그런 것을 뭐 연출을 원한다. 전체 모습, 어항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물고기는 서브다. 그럴 때는 뭐 그렇게 써도 되는데 만약에 보세마니 레인보우의 매력, 이 특징을 잘 보고 싶다 할 때는 이런 RGB 조명 아래에서 이런 수초들과 함께 키워주시는 게 훨씬 더 예쁘게 볼 수가 있죠. 추가적으로 수족관들 출강량 하면 RGB 조명 쓴 것이 거의 없잖아요. 흰색 등에 수초 없고 그냥 탱크 어항, 뭐 아니면 모래 깔아둔 어항에 이렇게 보관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수조들에서는 보세마니가 진짜 이런 수컷이라고 할지라도 암컷같이 이런 갈색 계열의 아니면 뭐 거의 무색 계열의 물고기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. 근데 이 친구들이 환경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지, 어떻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사실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. 보세마니를 이제 그런 출강장에서만 보신 분들은 굉장히 예쁘지 않은 물고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진짜 예쁜 물고기예요. 얘도 이 레인보우 계열이 새벽에 동틀 때 요 시간에 이제 산란을 하거든요. 산란 행위, 암컷을 쫓아다니고 그 등 라인에 금색 광택이 쫙 올라옵니다. 네, 그런 이제 산란 행위도 하는데 어항의 자연번식도 잘 돼요. 그런 레인보우의 모습을 보시면 이게 정말 안 예쁜 고기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냥 맞지 않는 환경에서 축양이 되고 키워지기 때문에 네, 예쁘지 않은 고기다 이런 오명을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. 사실 이 삼각플래티도 마찬가지예요. 저 뒤에 삼각플래티 보이시죠? 얘도 RGB 조명 안에서 이렇게 빨갛게 예쁘게 보이는데 예전에 정육점 마시면 고기가 더 맛있고 신선하게 보이려고 빨간 물 달아놨잖아요. 저는 그거 굉장히 똑똑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어차피 관상을 위해서 보는 거면 이 친구의 최고의 색감을 낼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나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거 뭐 조명 안에서 이거 그냥 조명빨 아니냐 하는데 아니 관상용이면 조명빨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 예쁘게 보지. 그쵸? 그래서 이런 그냥 기본 물고기도 얘한테 맞는 환경과 그런 조명 아래서는 정말 예쁘게 보인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삼각플래티도 만약에 엔젤 어항 가면 저런 강렬한 저 포인트 색깔을 못 내줄 거예요. 보이시죠? 네, 저런 색깔을 못 내줄 텐데 이 어항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빛이 나는 거거든요. 여기 있는 네온 드워프 같은 경우는 몸통에 은색 광택에 빨간 지느러미 있잖아요. 제 생각에는 이 어항보다는 엔젤인 어항이 더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. 뭐 이렇게 빨간 빛이 나오는 이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네온 드워프를 할 때 수수하고 은은하게 그냥
광택을 즐기는 맛으로 보거든요. 그래서 저 같으면 네온드워프는 아까 엔젤피쉬 왕에서 잘 어울리겠다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죠. 그래서 진짜 이거는 정답이 없고요. 연출자, 그러니까 어항을 세팅하고 관상하는 관상자의 입장에서 예쁜 것이 장땡이니까 자기 어항이 만족스러운 어항이 가장 예쁜 어항이니까요. 물고기 선택이나 그런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물고기 저렴하도 뭐 비싸고 저렴하고 상관없잖아요. 자기 눈에 예쁘고 어항에 맞는 고기들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보세요, 이거 삼각플레이트 얼마나 예뻐요. 불과 500원 하는 물고기인데, 물고기는 진짜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, 그 어항에 맞냐 안 맞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 어항에 삼각플레이트 없어지면 굉장히 심심해질걸요. 왜냐면 빨간 포인트를 잡아주는 물고기가, 시선을 끄는 물고기가 없거든요. 그래서 저 친구가 이 어항에서도 사실 은근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혹시 뭐 추가 질문사항이나 뭐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카페로 문의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의견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자기 어항의 컨셉에 맞게, 자기 어항의 세팅에 맞게 물고기들을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. 애니멀로우 TV.